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좀 공략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는 유신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유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철도, 기타 수자원 등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옴시티라고 하는 한 가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당 기업을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네옴시티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공략을 하거나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모습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일 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우상향 흐름은 결코 네옴시티가 아닌 다른 변수, 점진적으로 매우 나아지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옴시티 관련된 기업들, 유신, 한미글로벌, 히림, 도화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것은 유신과 한미글로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목에 비해서 이 두 기업들이 보이는 뚜렷한 특징은 역시 실적이 매우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는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020년에 영업이익 기준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영업이익이 약 80억 정도까지 증가했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난해 보였던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옴시티가 이제 건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터널 공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 그때 다시 한번 주가도 오를 것이고 네옴시티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토대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실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또 올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합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좋지 않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지출을 조금 더 늘리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고 그것은 결국 GDP를 소폭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유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 실적, 네옴시티,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등 여러 가지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지면서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10월 얼마 전이었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방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였던 지금 이 급락을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지금 보이는 이러한 선형관계가 바로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담아두시고 한번 기다려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가격을 내일 초가에 한번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신을 이청원 FA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종목 보는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조금 전에 공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도 89만 6천 원에 거래가 마감이 돼서 90만 원 언저리를 보고 있는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이익이 3,247억 원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94%가 늘어난 영업이익의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2천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3,200억 원대의 영업이익, 매출도 8,7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94%가량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도 좋은 주가의 흐름 나타낼 수 있을지, 9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주현 팀장님은 또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한미글로벌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을 딱 보면요.
대형주들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으로 잘 가고 있고 테마라는 관점에서 딱 지켜봤을 때는 뚜렷하게 정확하게 이 테마가 강세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잘 없어요. 그중에서 이제 네옴시티라는 부분이 딱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인데 큰 테마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장성이란 건 뭐냐면 코로나19 테마 같은 경우 우리 마스크, 진단키트, 그다음에 뭐 백신 이런 부분으로 테마가 계속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쟁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에서 방산, 그리고 뭐 요소수, 식량난 이렇게 확장이 되었죠. 지금 현재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5G 관련 주들도 네옴시티라고 한 번씩 올랐었고요. 최근에 또 성신영해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가면서 시멘트 관련 주들도 네옴시티다 하면서 이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의 확장성을 봤을 때 이 네옴시티라는 테마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고요. 또 국토부 장관이 11월 초에 사우디를 방문한다라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는 결국 주가를 부양해 줄 수 있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시초가 내일 공략을 해보시고 오늘 저항자리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표가 지난번에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38,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주가가 꽤나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으셔가지고 29,0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네옴시티와 관련된 기대 내일도 이어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동원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